신발이에요. 가는 곳.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손상도 있고 하지만 피카에 C라인에 있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컨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원활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있습니다. 자, 열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저는 물론 모발도 손상이 있다 없다도 알 수 있지만 또 연령층에 대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령층에 있어서 네, 이렇게 또 약의 연화법을 살짝 풀려줄 수 있어요. 손상은 있습니다. 염색하시니까 손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저희 건강모예요. 그러니까 시트는 피카에서 건강모인데 건강모로 지금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복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파하고 10분 열처리 후에 붙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쇼커트기 때문에 제가 9mm로 먼저 살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놓으신 다음에 13mm에요. 더블로 숱이 없고 가는 모발에는 이렇게 더블로 하시면 되겠죠. 하신 다음에 숱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13mm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그냥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고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펼쳐서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으시고 펼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아이롱도 써보고 피카의 이 롱 아이롱 기계도 써봤는데요. 롱 아이롱 기계가 훨씬 더 빨리 스피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뿌리 살렸던 그 첫 위치에서 빗을 이렇게 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석점이 없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톡톡톡 뛰어 올라오죠. 네. 그대로 수분 건조하시면서 천천히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피카는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가볍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에 19mm로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되죠? 그래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으로 하시면 아이롱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피카는 봉도 길고 제가 해보니까 일반 아이롱 기계보다 얘로 하면 빨리 스피드하게 빨리 작업도 끝나고 고객님도 지루해하지 않고 파마도 럭셔리하게 잘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좌측 파트 끝내겠습니다. 좌측 파트 13mm 피카의 롱 아이롱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길게 잡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 다음에 수분이 날라갔다고 건조됐다고 해놓으면 폴리를 한번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시면 참 좋아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이 부분이 건조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하고 편안하게 다 올라와요.
이제 쭉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피카의 열펌, 그러니까 아이롱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쿠아 프로틴 에이로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건강하세요. 그치? 그게 아주 나쁜 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셔서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그냥 C2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등급점 맞추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더블 환원 시작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PB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예,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친 다음에 자, 열처리 10분 하고 1차 연화한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는데 그냥 걷어내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살짝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약간 예전에 매니큐어 하셨었나봐요. 매니큐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통통해지는데요. 눈기도 많이 나고 더블 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도 와인딩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이분이 2차, 3차 계속해서 아이롱펌, 열펌을 하신다면 저희가 한 번 정도 수고해서 이렇게 더블 환원으로 해서 머리를 등점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하고 나와서 이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네, 와인딩 하실 때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많이 웨이브로 해서 많이 이렇게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와인딩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줌마 스타일에서는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골든 포인트 이 부분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피듯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 골든 포인트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피카의 롱 아이롱 13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저는 와인딩 할 거예요. 뿌리를 한번 살려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끝이 다 들어가면 5초 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길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와인딩 뿌리 살린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그래서 자,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원장님들도 하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조금 많이 이쪽에는 내가 크게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다 하면 섹션도 어떻게 해요? 조금 얇게 뜨시면 돼요. 근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루즈하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머만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률적으로 섹션을 뜨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어 하면은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냥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고객님이 또 두상도 작고 너무 작아서 쫙 달라붙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얇게 뜨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네, 이렇게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바로 속성 아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네, 공회전 하시면서 네, 뜸을 돌리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뿌리 살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13mm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네, 제가 많이 웨이브를 좀 강하게 표현할 부분만 먼저 우선 와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기를 계속 와인딩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하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하시면 훨씬 더 줌마 스타일에서는 예뻐요. 자, 우측을 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많은 컬을 내고 싶은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했죠? 이 상태에서 빗을 그냥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첫 뜸이 없다 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부분을 먼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13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16mm로 그냥 가볍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16mm는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자, 우리가 줌마 스타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뽀글뽀글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올드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웨이브를 강하게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내가 C자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롱 하시면서도 일반 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 C컬 펌으로 해드리겠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한 컬을 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 하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13mm로 했고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했는데요. 또 보시면 약간 이렇게 C자 컬러에서 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C자 컬러에서 이렇게 표현할 부분들만 하고 또 포커스를 가장 많이 줘야 되겠다는 부분도 강하게 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예, 주말 스타일은 또 머만들이 가장 자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하나 컬이 굉장히 강하게 걸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또 C컬로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